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듣고 또 묵상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에서 초점을 좀 다른 쪽에 두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쪽이라고 해서 본문을 벗어나는 묵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기로 했다. 이쪽에 많은 초점을 두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그 단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곧 기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를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결단의 순간을 이겨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때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복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사건을 묵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를 고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병자를 묵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병자가 돼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건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런 부분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간적인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고통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우리 선교사들 다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 더워서 힘든 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물좀 달라 할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물론 맞는 말인데 진짜 더우시고 너무 목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데 전도 접촉점을 위해서 물 달라 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자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자고 계셔서 제자들이 깨워야 했습니다. 우린 그거 묵상할 때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주무신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진짜로 이 사람이 죽어서 친구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인류의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사로잡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신 것이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슬픈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살아날 걸 아셨고, 그 살리시려고 가셨고, 그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 굳이 그렇게 막 진짜로 슬퍼하셨을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는 배우는데, 이게 본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 그대로 그냥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우리와 몸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본문을 잘 읽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 선택할 때. 다행히도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작동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처음부터 배신한 그 사람을 3년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가룟 유다도 당연히 포함되죠. 우린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린 누가 나를 배신할지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선교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분별하게 되죠. 분별력이 생기죠. 딱 보면 알죠, 이제. 아, 이 사람은 날, 아, 이 뒤통수 칠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좀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배신을 당하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100% 확실히 알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죠? 예. 이게 틀린 대답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니까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니까 배신감을 참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니까 슬픈 것도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은 사람으로서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겪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내면요, 우리가 화내면 죄죠. 근데 성경에서 좀 화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표현하죠. 문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밤까지, 다음날까지 계속 품고 있지 말라. 그 표현 보면 분이 내는 게 죄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건분 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낼때 죄가 되는 거고, 그 분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될때 죄가 되는 거죠. 슬퍼하는 건 죄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이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러면 절망하는 건 죄입니까? 슬퍼하되 절망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한국어로는 슬퍼하사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절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번역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좀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퍼하사 이 정도로 번역한 것 같은데, 고민하여 절망에 빠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부분도 잘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내 마음이 슬픔에 짓눌렸다. 죽음을 향해서 슬픔에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살아가는 제일 가까운 제자들한테, 나 지금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 그 표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그 표현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배우자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그 표현.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또 수제자.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사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아니길 바래. 아닐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 그런 생각한 게 아니야. 배반한다니까. 근데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넌나 배신할 거야.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금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겠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좀 깨어 있으라고 내가 막 너무 힘들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감정을 갖는 게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죽을 것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거기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거스른다면 그게 죄가 되겠죠.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해내야 합니다. 마치 욥처럼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리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로해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나요? 우리 중에 너무 괴로워서 고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같이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어서 예. 저는 할말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다가 핏방울로 됐던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심적인 고통.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하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확신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경험하셨구나. 나보다 더큰 고통, 심적 고통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슬퍼서 울고 애기같이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알아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린 여기서도 실수하죠.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제 아내가 많이 쓰는 표현,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내 눈물에 약해. 저 되게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응답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무슨 응답을 받으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말을 하나님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멋있는 장면.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런 장면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한테 말한 것처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3년 동안 아니, 30년 넘게 이 땅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아바,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옮겨주세요. 하나님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몇번 말했을 것 같습니까? 세번 말했죠. 문장을 세번 말한 게 아니라 한세 시간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몇 번을 말했겠습니까? 이 본문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짧게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벌써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묵상이 안 됩니다. 한 3시간 동안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3시간 동안 막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핏방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응답이 내립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죠. 음성이라도 들렸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 힘을 돕더라. 우리가 너무 괴로울 때 천사가 와가지고 용진아 힘내, 너 이러다 쓰러져, 더 힘내 하고 막 힘을 불어줘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괴롭지만 이해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기도 응답, 예수님이 받으신 이 기도 응답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백성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심판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신이 형벌을 내리셔야 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건 예수님에겐 가장 큰 저주고 예수님에겐 가장 큰 지옥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괴롭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었잖아요. 그 은혜 주셨었잖아요.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가장 큰 관계, 가장 큰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그 순간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왔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